오케이. 김다솔, 6th month가 뭐야? 6th month? 여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이 조였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June is the 6th month of the year. 오케이. 6월은 1년 중에 여섯 번째 달이다. June June is is the the sixth 6th month of the year. month of the year. sixth 하면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month는 달이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 달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4월이 뭐죠? 4월 가을.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죠? 그렇죠. September죠. September.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오케이. 9월은 첫 번째 달입니다. September is the first month. 가을의 of the fall.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초이. 어려운 단어가 없네. Spring이 뭐죠? 봄이죠. 오케이.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March이죠. March. March는 3월이죠. 3월은 첫 번째 달입니다. March is the First first month. month 봄의 of the spring. First month of the spr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초이. 바로가 뭐죠? 그렇죠. 빌리다죠. 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죠? 북이겠죠. 맞습니다. 저는 책한 권을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I borrowed Book from the library. the book from the library. 언제? Yesterday. I Yesterday. borrowed the book. I borrowed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지훈이 children's가 뭐죠? 그렇죠, 아이들의.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May. 몇 월짜리죠? 5월이죠. 어린이날은 5월달에 있습니다. Children's Day is in May. 그래서, 다솔, 헤어스타일이 뭐죠? 헤어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빈칸에 들어갈 말? changed my hairstyle. 그렇죠. Change, 뭐 하다죠? 바꾸다. Okay.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멋있다. 라는 조동사죠. 이렇게 하다시를 만듭니다. 같이 합쳐서 바꿀 것이다죠. 오케이, 저는 저의 머리 스타일을 바꿀 겁니다. I will change my hairstyle.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last month가 뭐죠? 그렇죠, 마지막 last가 마지막 이런 뜻이죠. 마지막 달.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그렇죠, November. 오케이, 그래서 노벰버는 몇 월달이죠? 그렇죠. 11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November is is the the last last month month 무엇의? of of the the fall. fall. 가을의 마지막 달 11월. 빨리 11월이 됐으면 좋겠죠? 네, 오케이. 죽겠어. 더 죽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위 아메리칸 머니가 뭐죠? 미국의 돈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그렇죠. dollar. 이렇습니다. 달러는 미국 돈을 돈의 이름입니다. A dollar is the name for American American money. money. 그럼 what is the name for Korean money? One. One. What is the name for Japanese money? Yen. 그렇죠? Yen. 얘네요. Yen. What is the name for English money? 파운드. 아, 이거는 그러니까 영국 돈은 파운드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별게 없네요. 바로 빈칸에 넣겠습니다. 지훈이가 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바탕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답 넣고 읽어볼까요? Happy It's day is on October 9. October 9. October 몇월 달이죠? 10월. 그렇죠. 한글날은 10월 9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ctober 9th. 9th는 아홉 번째, 뭐 아홉 번째 날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게 없네요. 초이 boat네요. boat 무슨 뜻이죠? 샀다죠. 샀다. 뭐에 무슨 형? buy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
그렇죠. expensive도 expensive. expensive dress. 비싼 드레스도. 수는 샀습니다. 수버. 비싼 드레스를. An expensive dress. 성대, 중요한 파티를 위해서. For the big party. She bought an expensive dress for the big party. 중요한 파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네요, 다솔. When you help me, I say thank you. 그렇죠. 오케이, 네가 나를 도와줄 때. When you help me. 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I say thank you. Help me, I say thank you.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럼 지훈이가 놓고 읽어볼까요? I'm hungry, let's eat some pizza. 그렇죠. 오케이. 저는 배가 고파요. I'm hungry. 우리 피자 좀 먹자. Let's eat some pizza. 오케이. 다음 보셨어. 오케이. 특별한 게 없네. 초이, 담 놓고, I like to read a pencil. 그렇죠. 뭐 많죠. 펜슬도 되고, 펜도 되고, 많지만. 펜슬 했습니다. 오케이. 저는 글씨를 씁니다. I write. 연필을 사용하여. With a pencil. I write with a pencil.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얘도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다솔이 빈칸에 담 놓고 cheese comes from milk. 그렇죠, 밀크죠. 오케이, 그래서 치즈는 우유로부터 나옵니다. cheese comes from milk. 그래서 지훈이 킥이 뭐죠? 그렇죠, 차다. 그래서 come and kick this soccer ball. 그렇죠. 오케이, 볼 맛을 날리네. soccer ball, 축구공이죠, 축구공. 와서 이 축구공을 한번 차보렴. Come and kick this soccer ball. 오케이. 계속해서, 다솔이, would you like가 뭐죠? 나는 좋아하니? 아니죠. 너는 좋아하니는? 먹을래? Do you like죠.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예요. 그렇습니다. 네.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입니다. 'Would like'가 want'란 뜻이에요. 'Would like'가. 오케이. 그래서 넌 원하냐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 놓고 읽어볼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그렇죠. 약간의 차 좀 드실래요? 이 뜻이죠. 당신은 차를 좀 원하십니까? 차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something?' No. 더워 죽겠는데. 아이스티는 몰라도. 그 다음에 초이, 라츠 오브가 뭐죠? 그렇죠, 만원이죠. 오케이, 그러면 he 그렇죠, 토이즈도 되고 뭐 프레젠트도 될 수 있고, 프레젠트랑 같은 뜻의 기프트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는 저 크리스마스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장난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는 받았습니다. He got 많은 장난감들을. Lots of toys. 왜 때문에? For Christmas. 아, 오케이. 그럼 하겠어. 별 게 없네요. 지훈이, 마이부터 가볼까요? Thirsty. 그렇죠. Thirsty죠. 내 입이 바짝 말라 있다. My mouth is dry. 나는 목이 마르다. I am thirsty. 그 다음 계속해서 breakfast가 뭐죠? 아침 식사죠. 오케이. 저희가 한번 더 그려볼까? I like to eat bread for breakfast. 그렇죠. 빵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빵 먹는 걸 좋아해요. Bread. 뭐 때문에?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eat bread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여기는 뭐 다 나와있네요. 오케이, 나는 하고 싶다 했으니까 뭐예요? I want to make a library card. 또는 I would like to make a library card. I would는 줄여서 I'd like to make a library card. 나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I want to do. I would like to do. I'd like to do. 하면 난 뭐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패턴 영어 했다 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숙제를 안 써놨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깜빡하고 안 썼는데 숙제는 뭔지 알죠? 쓰기 시험 준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법 수업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네, 끊겼는데요. 뭐야, 뭘 동의해? 동의했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얘기했냐면은 뭐 이름씨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름씨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름씨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건 얘기하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명사 이름씨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해야 되겠는데 얘는 이름씨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이름씨를 셀 수 있나 없나 라는 것을 꼭 따진단 말이에요. 그쵸? 세상에 돈이 없을 때도 있었겠죠? 네. 그쵸? 그러다가 조개껍질 같은 것들 가지고 돈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쵸? 조개껍질은 영어로 shell이라고. 조개껍질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셀 수 없습니까? 그건 실제로 할 수 있나 없냐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shell 이 조개 껍질이라는 문제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쌀을 이만큼 만들었어, 생산했어. 그리고 또 가져가고 싶으면 조개 껍질 10개 내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머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머니라고 이름 지은 것까지 좋은데 얘들은 머니라는 단어를 셀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니즈 한다 안 한다? 아, 안 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관사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관사란 뭐가 뭘 보고 관사라는 머리에 씌우는 관, 왕관 같은 역할을 지금부터 무슨 씨가 올 겁니다. 지금부터 이름씨가 올 겁니다. 명사가 올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어나 언 뭐 이거는 소리 규칙이죠. 어떨 때 어가 오고 어떨 때 언이 온다 라는 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러니까 종류는 어가 있고 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는 규칙이 좀 다른데 어는 어를 쓰는 조건은 일단 어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녀석의 단수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가 그냥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얘기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내가 뭐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는 참 재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할 때 I watched the movie. I watched a movie.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and the movie was exciting. 뭐 interesting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고 그러니까 더는 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했죠. 더는 더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하나 올 수도 있고요. 셀 수 없는 거 와도 돼. 뭐 더 water 그 물 water 셀 수 없지만 더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더 book 그 책 한 권이죠. The books 그 책들. 그러니까 어하고 더가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더 비교하면 어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셀 수 있는 게 한 개가 와야 돼. 어머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단 말이고 어머니 셀 수 없으니까 그쵸? 우리 한글 말고요. 영어로 어 머니 안 된단 말이에요. 어 브레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어 피자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피자도 못 써요. 조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 하고 싶으면 a piece of pizza, two pieces of pizza. 뭐 물도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이러면 a glas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세는 단위를 세지 셀 수 없는 것들은 어 뒤에 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없어요. 하지만 더 머니는 된단 말이죠. 머니 그 돈 그러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다솔이한테 나 떡볶이 좀 사와 그러면서 만 원을 줬어. 당연히 남겠죠. 그쵸? 근데 갔다 와서 안 줘. 다솔 또 안 줘. 그러면 why don't you give me the money 이러고 아까도 그 돈 왜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더를 쓴다고 합니다. 더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특별한 거 그래서 더를 많이 쓰는 건 하늘에 in the sky 그렇죠 태양 the sun 달 the moon 태양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 없죠 달도 하나밖에 없죠 뭔가 특별하면 더를 씁니다 뭐 더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얘가 있고 어쨌든 얘들을 보고 관사라 그러고 얘들은 명사랑 이전식과 같이 반짝칩니다. 그래서 뭐, a student, a girl. student하고 girl의 공통점은 다 셀 수 있다. 이건 한 명이란 얘기고. the book, 뭐, 그 책, 아까 얘기했던 그 책 말이야. an end, 자기가 하나, an answer, 하나의 대답. the book은 좋겠네요. the books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the book 있으니까 이번엔 the books라고 하자, 우리. 그렇죠? the books. the book 하면 그 책, the books 하면 그 책.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복수형 표현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밑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셀 수 있는 것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셀 수 있는 녀석들만 얘기하겠죠. 뭐 일단 여러분들 뭐 단수나 복수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단수는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고 복수는 너한테 복수할 거야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재미도 없네요. 여러 개다 라는 뜻이다. 오케이 하나 단수인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어 또는 언을 쓴다 처음 근데 계속 쓰는 건 아닙니다 처음 얘기할 때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제 뭐 호수가에 갔는데 그 호수가 참 아름다웠어 얘기할 때는 I went to a lake the lake was beautiful 이런 식으로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일 때 어나 언을 붙인다 여러 개인 것은 어나 어를 붙일 수 없고 주로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인다. 뭐 학생, a student, 학생들, students, a girl, girls, a book, books, an egg, eggs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기 설명할까?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할까?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자, 언을 쓰는 규칙만 가르쳐주면 되겠죠? 자, 언은 어떨 때 쓰느냐? 소리가 무슨 소리 다음에 모음 소리야 모음 소리 모음 글자가 아닙니다 모음 소리 다음 다, 앞에는 언을 써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 계속 진행하려 그러면 모음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영어의 모음과 여러분들 국어의 모음은 다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실 배웠는지 다 까먹었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어떻게 기억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국어 시간에 자음과 모음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우리나라의 모음을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의 모음은 그렇게 갈까요? 네, 그렇게 갑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모음은 아야어여오유으이에에 이외에도 계속 더 있습니다. 뭐 왜 그 다음에 와위 와 이런 것들이 다 모음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모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모음은 뭐냐 여기야 다시 쓸게요 영어의 모음 쓸게요. 영어의 모음은 몇 개가 없어요 영어의 모음 소리들은 어떤 소리 나는 것들을 모음 소리라고 하냐면 아, 에, 이, 오, 우, 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가 아, 에, 이, 오, 우, 에 얘들만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야는 모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도 모음이 아니야 요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얘들은 모음이 아니고 영어에서 얘들은 뭐다? 자음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와, 워, 위, 왜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다 자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의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에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아, 에, 이, 오, 우, 에. 얘들만 모음이야. 특이한 점은, 아, 특이한 점. 선생님이 이제 문법을 얘기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영어하고 한글이 뭐가 다른지를 잘 설명 안 해줘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낀다고 했는데 저는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시간을 많이 드릴 거예요. 하나 더 차이점을 얘기하면요. 자, 영어는 으 소리를 소리로 생각을 안 해요. 알겠습니까? 영어에는 으라는 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으라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여러분들 발음하면 great. great죠. 그러면 한글로 쓰면
이렇게 해줘. 그쵸?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 우리가 입장에는 얘가 소리를 몇 번 낸다, 몇, 그러니까 예를 말하면 음악 시간이다 생각하면 얘를 몇 박, 한국 사람들은 몇 박자라고 생각하냐면 네 박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레이트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얘를 몇 박자라고 생각하냐? 한 박자라고 생각해. Great. 왜냐하면 얘가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나의 소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A라는 소리도 소리가 하나야. 그리고 이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몇 박자라고 생각하냐? 한 박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박자라는 건 나, 원래는 음절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음절이라는 걸 굳이 배울 필요 없고 박자라고 생각하면 돼. 모음 소리가 몇 개 들어가, 모음 소리 한 개면 한 박자야. 알겠습니까? 모음 소리가 한 글자는 우리가 팝송 노래 부르는 때 보면 어떤 때 보면 얘들이 막 부르르 지나갈 때가 있죠. 우리가 막 따라 부르기 힘들게 막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얘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확 붙여서 발음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Great, good idea, good idea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는 모음의 숫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Great, 아이고 또박또박 발음 잘한다 그렇게 안 해요. Great, 한 박자예요. Great, 한 박자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모음 소리가 뭐다라는 걸 잠깐 가르쳤어요. 영어의 모음 소리는 이처럼 많지 않고요. 아, 에, 이, 오, 우, 에. 게다가 우는 넌 소리도 아니다. 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얘기하면 사과라는 단어. 뭐예요? 사과라는 단어 이렇게 쓰죠. 그쵸? A, P, P, L, E. 그리고 발음이 뭡니까? Apple. 그쵸? 에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과 한 on apple이 되는 거죠. on apple.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 time 말고 한 시간, 두 시간 할 때. 그렇죠. 이거죠. hour. 자, 얘는 발음이 hour예요. hour예요. hour. hour죠. h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한 시간이라고 할 때 뭐라 그런다? on hour. 그래서 on hour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 on나 on을 붙이는 규칙은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소리 규칙이라고 그랬죠. 모음 소리가 오면 on을 쓴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h는 분명히 글자로서는 자음이야. 우리가 뭐 보통 h가 내는 소리는 보통 뭐든가요? hear 소리 같은 거 내죠. 그쵸? 그런데 얘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발음이 뭐고? hour고 아 소리가 뭐기 때문에 모음이기 때문에 한 시간은 뭐다? on hour. 그냥 스피드 퀴즈 한번 쳐와. 스피드 퀴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 THE라는 녀석이 어떨 때는 뭐라고 발음하고 더라고 발음하고 어떨 때는 뭐라 그래요? D라고 발음하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 사과는 더 애플이 아니고 뭡니까? An apple. 아니 그 사과. The apple. 그러니까 the apple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모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떨 때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쓴다라는 규칙 간단하게 얘기.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는 S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 이런 거 있죠. 책 있으면 북인데 책 들어갈 때 books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떨 때 ES를 붙이느냐?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그동안 여러분들 뭐 통문장 쓰기 하고 할 때 어떨 때 ES 쓰고 뭐 이런 거 귀찮잖아. 그렇죠? 어떨 때 ES를 쓰던가요? 어떤 규칙을 발견한 사람 있나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규칙을 하나 가르쳐주면 ES를 쓰는 경우는 끝에 단어의 끝 소리가 어떤 소리 될 때? 잘 안 해요. 스, 즈, 쉬, 취 소리가 나는 단어들 스, 즈, 쉬, 취 소리가 나는 경우에 ES를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야 소리 사실 이렇게 스, 즈, 쉬, 취 우리 네 개의 소리를 썼지만 사실은 요거 둘이 같은 소리고 요거 둘이 같은 소리야.
왜냐하면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거든. 선생님 입 모양 안 바뀌잖아요, 그죠? 다만 스 소리는 떨림이 없는 소리, 즈 소리는 떨림이 있는 소리.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건데, 이것도 잠깐 얘기하면, 자,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우리말은 목이 떨리지 않는 소리. 아까 전에 참 영어에서는 으 소리를 소리 취급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뭐를 소리 취급, 말할 때 쓰는 소리로 취급하지 않느냐면, 목이 떨리지 않는 소리는 소리로 취급을 안 해. 우리는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읒,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목이 떨리는 소리로만 다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 그러면 목이 떨리지 않는 소리가 있나요? 목이 떨리지 않는 소리 있죠. 이런 소리. 이런 소리들 있죠. 그 다음에 또, TH. 이런 소리들. 얘들은 전부 다 소리를 낼 때 전혀 목이 안 떨리죠.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목이 떨리지 않은 소리를 말할 때 안 써요. 소리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거꾸로 영어는 이 목이 떨리지 않은 소리들을 소리, 자기들이 말을 할 때 소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FOX 이렇게 쓰고, 이걸 가지고 fox라고 말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걸 박스라고 발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팍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거 전부 우리가 팍스 할 때 푸 소리,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쓸까요? 뭐 이렇게 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지만 입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F가 내는 소리를 피읍으로 했지만 피읍이 아니고 뭐다? 피읍이요. 그렇죠. 우리가 쓰지 않는 피읍 소리.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더 뭐 명칭이 원래 붙어 있는데 이걸 보고 유성음과 무성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안 떨리는 소리를 무성음, 목이 떨리는 소리를 유성음. 근데 그 정리해서 그럼 얘기하면 한글은 전부 유성음만 소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이 떨리는 것도.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무성음도 소리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단어를 얘기할 때, 아까 전에 뭐 달이란 단어 있잖아. 한 달, 두 달 할 때 달이 뭐였더라? month.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할 때 month. 그 소리가 무성음으로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얘기하다 얘기했냐면, 이거 사실은 같은 소리란 얘기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예요. 다만 얘는 무성음, 얘는 유성음. 얘도 마찬가지. 얘 무성음, 얘 유성음. 그 소리가 스즈나 쉬츠 소리가 되면 ES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어디 갈 때 타고 다니는 거 버스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ES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자 있죠, 상자. 그렇죠. 박스 그 소리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ES를 씁니다. 박스. 그 다음에 뭐 우리 머리 빗는 솔을 영어로 brush. 그러니까 솔들 할 때도 brushes 이렇게 ES를 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짜증나게 왜 얘는 S고 얘는 왜 ES야 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규칙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S나 ES를 붙인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거 뭐냐. 일단 예, 숙제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건 매우 쉽게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봐 여기에다가 단어와 뜻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문제에 나올 것들. 뭐 여기 모르는 거 있나? Open, door, breathe, tongue, write, everything, has, lot. 라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A lot of 하면 많은이고, 어떤 식으로? lot은 이름치단 말이에요. 아? down, 이건 이제 toy, good, good, TV, series. play, tennis, very well, look, at, try, some, two, in, see, either, in, room, three, monkey, apple, woman, teacher, singer, plane, long, path, ball. 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문장들인데요. 그 속에서 뭘 찾아서 밑줄을 칠합니까? 명사. 그렇죠, 명사. 이름 쓰는 거. 아, 뭐,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럼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죠? 어떤 숙제인지? 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도 규칙 변화가 있고 뭐 부규칙 변화가 있나 봐.
규칙 변화라는 건 S나 ES를 붙이는 애들을 보고 규칙 변화한단 말이야. 북스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규칙 S를 붙인다. 도어가 doors, 문들 붙인단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로 써놨어요. 끝 글자가 뭐로 끝날 때 S나 SS나 SH나 CH나 X로 끝나게 되면 이라고 해놨는데, 자 어떤 단어가 S로 끝나면 무슨 소리 날 수밖에 없어. 얘 마찬가지로 얘는 X로 끝나면 크스가 되죠. 크스 또는 크스 또는 그즈가 되죠. 그렇죠. 크스나 그즈가 되죠. 자, 근데 봤더니 여기 쓰쓰쉬쥐쓰 결국 이런 글자들로 끝나게 되면 소리가 뭐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즈쉬쥐. 그렇죠. 쓰즈쉬쥐 소리가 되면 그때는 ES를 붙인다. 그래서 버스가 버스이즈, 박스가 박스이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짜증났던 걸 거야 아마.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자음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자음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음 글자. 자, 자음 글자 다음에 Y가 오면 Y를 I로 고치고 ES를 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자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음보다 모음의 개수가 훨씬 적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음이 뭔지를 알면 돼요. 모음이 뭔지를 알면 나머지는 다 자음이거든요. 그러면 영어에서 모음은 뭐냐? 아, 에, 이, 오, 우. 얘들만 모음이에요. 아, 에, 이, 오, 우. 이 다섯 글자만 모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음 플러스 Y란 거는 B, C, D, F, G, H, J, K 얘들 말이야. 알겠습니다. 얘들을 뺀 나머지 다음에 Y로 끝나게 되면 여기 얘가 지금 베이비가 보이죠? 끝에 Y로 끝났는데 앞에 B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베이비를 아기들 하고 싶으면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에서 babies. 뭐 비슷한 예로는 가족이 뭐예요? 가족? 그렇죠? Family죠. Family. 그러면 Lee죠. Lee. Lee. 자, 다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 합쳐서 소리 하나가 됐죠. 뭐 됐어요? B 됐죠. B. 그쵸? 이런 경우에는 I, E, S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뭐가 있나? 이거 반대되는 거? 이런 거 있죠. 호이, 장난감. 그러면 얘가 토, 얘 이 부분만 소리를 보면 O, E죠. O, E. 따로따로 소리 나죠. 못 합쳐지죠. 그쵸? 이거 버큐 아니고요. 됐습니다. O, E죠. O, E. 그쵸? 따로따로죠. 그런 경우에 그냥 S를 쓴단 말이에요. 남자아이 뭐예요? 남자아이 오이. 그렇죠. 또 오이죠. 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에도 S를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뭐다? 아, 에, 이, 오, 우. 얘들이 모음이다. 얘들이 다음에 Y가 왔을 경우는 토이, 보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S만 쓰면 되지만 여기 있는 베이비나 패밀리 이런 경우에 뭐 가족들 하고 싶으면 얘도 families 이렇게 한다. 됐습니다. 자, 이런 규칙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저절로 해결돼요. 자꾸 단어들을 보다 보면. 근데 일단 규칙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 얘는 왜 갑자기 Y가 I가 되고 뭐 S가 오는 것도 아니고 ES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감으로 이렇게 아 이거 왠지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문장에서 뭐 베이비를 베이비즈 쓸 일이 있는데 이렇게 썼어. 왠지 이거 이상한데 틀린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뭐 아이 뭐가 씨 웃고 뭐 뭔가 아 이것도 좀 생긴 게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랬던 것에 대해서 이게 맞죠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규칙. 자, F나 FE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는데 F나 FE로 끝나는 경우에 F나 FE를 V로 고치고 ES 붙이다 했는데요. 자, F나 FE로 끝나게 되면 무슨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발음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이번에는 부스 훨씬 낫죠?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F나 F로 끝나면 거기다가 S를 갖다 붙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렵더라. 소리 내기가 힘들더라. 그러면 F의 쌍둥이 소리가 F는 소리 목이 안 떨리는 소리죠. F 소리를 내면서 F 소리 내는 방법은 윈디가 아랫입술을 스치는 거죠. 근데 이때 목을 떨리게 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소리가 나요? 그렇죠. 불 소리가 나는 거죠. 불 소리. 불 말고요. 불. 그렇죠. 그러니까 불 소리 나는 뭐로? V로 글자를 바꾼 다음에 ES를 붙인다 이 말입니다. 예로는 아내 wife가 아니고 wife. 늑대가 뭐예요? 늑대. Wolf. 마찬가지. Wolf. 아이고 힘들다. 울프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뭐란다? Wolves. 아이고 힘들어. Wolves. 자, 오케이. 자, 규칙이 좀 많았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 그냥 뭐 S 붙이면 돼. 어? 근데 애가 끝에 버스스 하기 힘들지 않을까? 버시즈. 이 소리인가? 얘가 이 소리, 이 소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버스스 하면 발음이 힘들지 않을까? 버시즈. 이 소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박스스 힘들잖아. 박시즈. B-O-S-E. 이 소리를 붙여주기 위해서 이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생긴 게 좀 이상한가 봐. 생긴 게 좀 이상한 거. 그래서 아, 에, 이, 오, 오, 와이. 아닌 경우에는, 아, 에, 이, 오, 오, 에, 이, 아이, 오, 유, 다음, 와이가 아닌 경우에 전부 다 와이를 발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소리가, 아이고 힘들어. 무슨. 됐습니다. 와이프스. 제 책이 하는 것 같잖아. 와이프스! 그 다음에 와이프스. 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는 규칙 변화였고요. 이제 불규칙 변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만나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렇죠? 어린이, 어린이는 뭔데? child인데 어린이들은 뭐다? children. 아? 그 다음에 생쥐 한 마리면 mouse. 생쥐들은 뭐다? mouse. 어? foot, feet 아니죠? 발들 foot, feet. 그 다음에 tooth, teeth 이빨 하나, 치아라고 해요. 치아 하나, 치아들. man 남자들. 그러면 여기 a man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앞에다가 all을 쓸 수는 없겠죠. 여긴 여럿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뭐냐. 여기 1, 2, 3, 4, 5로 문제 많다 그렇지. 선생님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부터 24번까지 여기에 뜻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혹시? boy, girl, 진짜 이런 리프 뭐죠? 나뭇잎이죠? 우사기 watch 뭐 지켜보다 말고요. 이름 지어서 뭡니까? 시계로 여기 이름 지어야 됩니다. 여기는 다 이름 지어야 돼요. baby, man, monkey, mouse, tooth, house, and knife죠. knife 알죠? 칼, desk, bench, 기능의 bench죠. map죠. story, 이야기, bus, box, bus, animal, dish. 룰리가 뭐예요? 룰리? 룰리? 물론 사람 이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백합 코칭 룰리라고 합니다. 백합.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 복수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는 거.